아 이게 안 달라붙게끔 계속 네, 문자 줘야 되구나 이렇게. 붙으니까. 아. 어 근데 오 상명 안 달라붙으시네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리는 거야. 아. 이게 굵기를 똑같이 해서 아우 선생님 정말 해봤다니까 잘하시네. 이렇게. 자 이렇게 해서 말랑말랑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선생님 바꾸는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이게 떨어지잖아. 자 그러면 자 이거 잘 하려고 그랬는데도 안 되죠.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옆에서 애기들이 막 떡을 하는데 먹고 싶단 말이야. 네.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칼질을 해. 그러면 이렇게 꼬리가 생겨. 이렇게 해서 꼬리떡을 만들어주는 거야. 그러니까 꼬리떡. 그래서 꿀 찍어서. 아, 꿀 찍어서. 하나서 먹게. 그렇게 해서 선생님. 해주는 거죠. 요, 하트. 아, 세상에. 하트. 아유, 나 어떡해. 하트. 맛있어요. 아유, 사랑을 받았네. 네. 수건. 먼저 조교하고 또 지금 조교 너무 다르네. 자, 그러면 금방 떡국떡으로 썰어지질 않죠? 굳혀요? 그러니까 굳혀야지 돼. 이게. 아, 이렇게 굳히는 거구나. 바로 안 썰어지니까. 이게 이제 바로. 이게 굳어진 떡이란 말이야. 예. 네, 굳어진 떡이니까. 아니 선생님 이게 요즘 이렇게 그냥 딱 넣지만 아, 옛날에 이거 떡국 이거 한번 썰라 하면은 진짜 어머 며칠을 썰었다고 이거. 그러면 이게 하루만에 못 썰어. 너무 굳어도 칼이 안 들어가고 너무 물렁해도 안 돼. 예 그렇게 하셔서 지금 떡국떡을 한번 우리가 한석봉 어머니와 그 아들 글씨 쓰는 거 같은 것처럼 기분을 내서 이거 썰어 보세요. 네. 이렇게 약간 어슷하게, 약간 어슷, 한 5mm 두께 될까요? 어 그렇게 굵게 썰어요? 그렇죠, 저기. 오 잘한다. 안영 씨. 네. 안 썰어봤어요? 어 이렇게 썰어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딱딱해요. 칼질을 할 때 우리가 칼 사용을 하는 거 보면 여기 작은 거를 할 때 요 앞을 써야 돼. 힘을 주고 무겁게 할 때는 이 부분을 써야 돼. 아 뒤쪽. 문영 씨가 왜 힘드냐면 여기 부분을 자꾸 이렇게 쓰려고 그래서. 오 훨씬 쉽다. 이쪽을 써야 돼. 이걸 해서. 선생님 왜 이제 알려주셨어요? 에이 고생을 해봐야 잘 알지. 맞습니다. 그 시급 해봐야지. 아직 잘하셨다 그랬어요. 맞아. 잘 되죠, 은영 씨? 네. 예 네, 그렇게 칼질을 해야 돼. 근데 와 이게 딱딱해서 그런지. 어, 훨씬 잘 된다. 그냥 들어간다. 오. 쏙쏙 들어가죠. 이 작두처럼 돼요, 네, 선생님. 그렇죠. 작두 같은 요. 네. 오 너무 쉽다. 손 조심. 엄마야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선생님 너무 방정을 떠는데요? 어? 우와! 궁중에서 요리하는데 너무 시끄럽습니다. 우와, 가면 갈수록 왜 이리 작아지지? 이제 저런 스타일이 오래는 못 가는데 짧은 사랑은 받죠. 네.